안녕하세요. 퍼펙트 김공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분께서 요청하신 서버 이전을 하기 전에 필요한 자료들을 한 곳에 모아봤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앞서서 우선 구독자 1000명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응원해주신 구독자분들, 구독해주신 신규 구독자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벤트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몰라서 이곳저곳 유튜브를 참고해서 준비 중입니다. 기다려주세요. 자,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갱공에게 온 질문 첫 번째. 저와 저희 킹덤은 사람 많은 곳으로 이동하고 싶은데요. 도시섭과 시골섭이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갱공의 답변으로 과거의 수도 킹덤 응원 투표수로 서버 인원을 종합했던 자료를 참고합니다. 이때 당시 서버 인원이 가장 많은 곳은 오리온이었는데요. 서버 이전 끝난 후 도시섭은 어디로 바뀌는지도 서버 이동이 끝나면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갱공에게 온 두 번째 질문. 킹덤 단위로 이동하고 싶은데 타 서버 킹덤 전투력들이 궁금합니다.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이에 대한 갱공의 답변으로 9월 10일에서 12일 각 서버 킹덤 전투력을 종합한 자료를 참고합니다. 이동하실 서버에 본인의 킹덤이 어느 정도 위치에 설 수 있는지 꼭 알아보고 가셔야 해요. 갱공에게 온 세 번째 질문. 저는 서버 분위기가 너무 궁금합니다. 싸움 구경 원래 이런 게 제일 재미있잖아요. 이에 대한 갱공의 답변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누가 옳은지 누가 그른지 제3자가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에 서버에서 일어난 마찰 내용은 담을 수 없습니다. 다만 마찰이 발생한 빈도수와 많은 분들의 제보를 통해 어떤 서버가 다소 온도가 높아졌는지는 종합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해당 종합도 실시간 반영이 어렵기 때문에 마찰이 끝나 온도가 떨어지는 곳도 있고 사소한 막피들의 등장으로 온도가 서서히 높아지는 곳이 있다는 거 알아주세요. 기타 서버 이전에 대한 팁들을 준비해보았습니다. 딱 하나 빼고는 글로 읽으셔도 충분할 것 같아 글로 첨부하였습니다. 읽어봐주세요. 그럼 딱 한 가지는 뭐냐고요? 그건 바로 정말 좋은 섭은 알 수가 없다입니다. 서버 이전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움직이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축섭이더라도 서버 이전 후에는 망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실은 막피가 떠났는데 더 실은 막피가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혀를 내두를 정도로 참을 수 없는 서버는 떠나시는 게 맞습니다. 이 영상 보시고 서버 이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영상 끝에 이것저것 질문 받은 거 개인적인 생각으로 답변단 내용 첨부하였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의 따뜻한 보살핌과 사랑으로 거의 3달 만에 구독자 1000명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늘 멋진 영상으로 여러분께 보답할 순 없지만 항상 노력하고 노력하는 갱공이 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럼 코로나 조심하시고 행복하세요.